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제 점심시간, 예, 다 됐습니다. 식사하시러 가셔야겠네요. 저도 한 5분간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다녀올까 합니다. 수원에서, 색소폰 연주하시는 선생님께서, 캐넌볼 색소폰 소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구매하신 지는 뭐, 이제 한 20년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연주가 급하셔서, 제가 긴급하게 악기 소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악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다 뜯어서 이제 뭐 이제 상식이 좀 생기셨죠? 예, 터널부터 이제 가공 시작해야 되고요.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상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캐넌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캐넌볼에 대해서 좀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캐넌볼은 생산국은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의 그 타이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그 악기를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여러 회사가 좀 몰려 있죠. 뭐 단지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진 않고요. 뭐 저쪽에 뭐 하나 있고, 좀 가다 보면 저쪽에 하나 있고, 뭐좀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캐넌볼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뭐 캐넌볼 애덜리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 자체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디자인 바이 US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바이 USA지 뭐 메이드 바이 뭐 USA 아니라는 거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캐넌볼이 미국 거라고 알고 계시고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넌볼은 대만에서 만들었고 타이중에서 지역에서 만들었고 그 메이커 자체는 미국이지만 예. 대만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악기의 구조는 악기 형태를 보시면 벨 자체가 크죠. 그래서 예전에 다른 줄리어스 캘버스 말씀도 드렸지만 빅벨 사이즈입니다. 빅벨 사이즈의 그 특징은 소리를 이렇게 벌어지게 내는, 모아지게 내는 게 특징이 아니라 소리를 벌어지게, 뻗어나가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빅벨을 사용하고 있고요. 빅벨 사용하는, 나라는 독일, 줄리어스 켈버스라든지, 예. 과거에 부샤라든지, 미국의 부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빅벨을 사용했었죠.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었죠. 자, 어쨌든 악기는 이제 반응 속도를 제가 한번 보면 악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잘만 만들면 반응 속도가 좋고 탄성이 있는 그런 소리를 느끼게 하는 악기고요. 그리고 인그레이브 조각은 제가 볼 때는 보시면 이것은 조각 전문가가 일일이 조각한 게 아니고요. 제 판단에는 뭐 실크 인쇄의 개념입니다. 보니까 지금 예 그런 방식으로 조각을 해 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악기에다가 좀더 멋있게 셀마이크 리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악기들처럼 조금 더 멋있게 좀그 조각 전문가가 파서 조각을 해줄수 있었다면 좀더 의미 있는 악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해요.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조각은 좀 화려하게 들어갈수록 참고로 여기에 똑같이 조각은 아니고요. 실크 인쇄 개념으로 해놨다는 거. 캐넌볼 밴드가 있죠. 미국의 캐넌볼 밴드. 예, 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업타운 펑크의 라는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를 해서 아주 멋지게 해서 저도 뭐 많이 듣고 했던 기억도 나고 거기서 연주했던 몇몇의 연주자들 중에서 특히 엘토를 불렀던 흑인 색소포니스트 에릭 데리어스라고 하는 분 굉장히 퍼포먼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가만히 서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그 에릭 데리어스라고 하는 연주자 흑인이신데 키도 저보단 커요. 저보단 크고 연주 뭐 기가 막히게 아주 에너제틱하게 그냥 연주를 해가지고 볼륨 올려서 업타운 펑크 들으시면 훨씬 신나게 기분이 좀 바뀌실 겁니다. 어쨌든 그 팀이 연주를 하고 그래서 이 캐넌볼이 좀더 제가 볼 때는 나도 캐넌볼 살까? 셀만 사지 말까? 뭐 이런 기분이 들게끔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크는 더블 네크입니다. 보여드릴까요? 하나는 이 바디 컬러하고 일치하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실버 컬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해놓은 이유는 결국 소리 때문에 그러죠. 뭐 악기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소리니까. 이 칼라하고 동일한 그 네크는 카랑카랑한 맛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실버 칼라로 된 것은 소리가 좀더 맑고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네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네크의 형태나 네크의 각도, 디자인이 소리에 매우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캐논볼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두 개의 네크를 넣었네요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캐논볼 이 패드는 유통되고 있지 않고요. 저 세트를 사이즈를 다 확인해 가지고 다 사이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재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시작해서 선생님 연주하실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작업 잠깐 한 다음에 저도 점심 먹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